어성4의 DJ 조건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자분들을 위한 사심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을과 잘 어울리는 감미로운 남자, 사랑에 빠지고 싶은 남자, 차세대 한류 스타를 불리죠. 바로 배우 노민우 씨입니다. 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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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키 크시네요. 도착 호적의 권한에 반감을 품은 자들이었습니다. 나머지를 모두 감옥으로 데려가라. 뭔가 처음부터 느낌이 예사롭지 않아서 좀 어색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이요? 아니요, 친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오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다가 때는 선생님. 이번에 제가 첫 프로듀싱한 음반입니다. 네, 잘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성포유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해외에 계신 아름다운 팬분들께도 저희가 선물로 증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락스타라는 곡이 타이틀곡입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는 저와 DJ, 드러머 이렇게 세 명인데요. 네. 구성이나 그런 무대 퍼포먼스가 좀 특이해서 해외에서도 많이 재밌게 봐주시고 있고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비주얼이 상당히 굉장히 트시고 또 개성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은데 요즘 근황이 굉장히 궁금해요. 요즘에 이순신 장군님 이야기에 네. 그 영화를 찍었습니다. 한 1월, 2월쯤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쯤에 나올 명량 회오리 받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찍었습니다. 저도 꼭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배우도 하고 또 음악도 하고 그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네. 어떻게 또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일을 하시는지. 음악을 하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을 때마다 저는 이제 계속 곡을 쓰면서 참고 연기를 하다 보니 또 연기 현장에서 연기에 대한 욕심도 또 생기고 계속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열심히 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수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그렇고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노민우 씨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성4유 앞으로 노민우 씨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재밌는 거는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팬분들 모두가 본인을 환자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왜 환자라고 불러요? 내가 만드는 내 멜로디, 내 가사가 그들한테 그렇게 치유를 해줄 수 있고 또 재미난 일 있을 땐 내 노래를 들으면서 방방 뛰면 좋겠다라는 네.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러면 내가 음악으로 치유해주는 의사가 될 테니까 너희는 환자해 했는데 전 잊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해외에 갔는데 오빠 나 환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나의 팬인지 아닌지는 네. 오빠 나 환자예요. 오빠 나 팬이에요로 알아요. 한국의 어느 환자분께서 노민우 씨에게 굉장히 큰 고민이 있다면서 해결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어떤 고민인지 네. 지금부터 첫 사연을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안녕? 내 이름은 이혜진이고 전주에서 살고 22살이야. 반말을 하네요. 내가 오빠한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오빠 옷소리 알지? 내가 목소리야. 되게 자기 세계가 있으신 분 같아요. 나는 왜 목소리냐고. 요즘 요거 나왔거든? 대학교 가면 생길 줄 알았어. 근데 안 생겼어. 어떡해 이 현실을? 엄마가 평생 너 남자친구 안 생기면 나랑 같이 살지. 나 엄마랑 평생 살게 생겼어. 이러다가. 나에게 힘을 줘. 굉장히 애교가 많으신 분. 네네네. 모태솔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노민우 씨가 생각하는 솔로를 벗어나는 노하우가 있다면 우리 이 환자는
감성이 순수한 것 같고 아직 그런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 우선은 화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블로그에 되게 화장하는 방법이라던가 그쵸,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TV. 그걸 보면서 공부를 하신 뒤에 비주얼적으로 네, 다시 네. 군대에서 잠깐 휴가 나온 친구들하고 고기를 먹습니다. 네. 그다음 영상을 다시 보내주세요. 꼭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셨는데 5자 답변으로 한번 해보면 근데 팬분들이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무결점 피부의 비결은? 엄마 닮았다. 아, 엄마 닮아서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네. 두 번째 질문, 8등신 정말인가요? 아니, 8.5. 8.5요? 우월하시네요. 그렇죠. 키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지금 185예요. 아, 네. 전 지금부터 절대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여자친구가 있다면 애칭으로 불러주고 싶은 애칭은? 여보야? 여보야. 네. 굉장히... 트로트 제목 같네요. 여보야. 그러면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혈액형은 사실 매년마다 제가 프로필을 바꾸고 있어요. 네. 아, 혈액형을요? 네. 정말요? 네네. 아, 되게 특이하다. 표정 진짜 신기해하는데. 진짜 이게 왜 그렇게 하세요? 저에 대해서 다 알려주기 약간 싫어. 약간 신비주의. 네. 네. 막 A형이라고 하면은 괜히 되게 소심할 것 같고. A형이 괜히 막 러브스토리 막 연기하는데 네. 막 뒤에서 울고 있으면 아 A형이라 저렇구나 뭐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느낌이 그랬어서 어렸을 때 비밀로 했는데 매년마다 바꿔요. 그래서 올해는 B형이라고 하고 있어요. 올해는 B형이에요? 진짜 특이하다. 예. 이제 마지막 사연이 남았는데요. 민우 씨를 아주 좋아하는 먼 나라 핀란드에서 살고 있는 소녀로부터 온 사연입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가이사입니다. I'm 16 years old girl from Finland, and I like singing and dancing, and of course my dear family. And I have quite shy personality because my left hand has the birth defect, like this, so there is no fingers in here. And some people are teasing me about this, and yeah, it's annoying. But anyway, I would like to sing a part of Michael Jackson's song. You are not alone, and I know I can't sing very well, but I hope you don't mind it. And yeah, I also hope that you could sing the same song for me too. You are not alone, I am here with you. Though you're far apart, you're always in my heart. You are not alone. Yeah, that was it. And in the end, I would like to say that have fun and stay healthy. And 사랑해요, 민우 오빠. 안녕. 아니, 왼쪽 손가락이 훈전하지 못한 장애가 있지만 또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또 춤과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고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결산을 해주는 친구인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카이샤의 사연을 보시고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한때 촬영하다가 눈을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 기타를 못 치면 어떡하지? 라던가 네. 많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몰려오는 그 공포가 어마어마했는데 우리 환자 친구는 너무나 밝고 그런 부분이 존경스럽고요. 뭔가 이 친구에게 좋은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힘이 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 좀 욕심도 생기고 그런 네, A Song For You도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노미누 씨 노래를 듣고 싶은데 네.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를 하셨는지 지금 분위기에 맞는 베이비라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 팬분들, 환자들에게 자장가 같은 노래를 만들어줬는데 네. 되려 잠이 안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 노래이기도 한데요. 네, 전 세계 시청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만들어진 A Song For You 그리고 다음 주에 아이콘으로 돌아온 배우 노미누 씨의 또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레게 하는 여자 환희는 모습조차 사랑스런 여자 누구보다 입술이 달콤한 네 여자 하루에 몇 번씩 날 덮게 하는 여자 그렇게 터질 듯이 나 만드는 여자 내 여자 baby그래서 셀카 아, 네. 같이 찍을까요? 와 이거 진짜 어색하다 어떡해? DJ 디스코 시작 몬스터 몬스터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